새로운 음료 편의점에서 원 플러스 원으로 팔길래 왓츠라고 우유하고 탄산 그 혼합한 음료라고 하네요.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. 오라떼 막 그런 거 생각나. 그런 거 있잖아요. 그 밀키스, 크리미, 암바사. 근데 요즘 밀키스밖에 안 보여. 근데 밀키스, 암바사, 크리미 뭐 오라떼 뭐 이런 거 맛의 차이를 확실히 느끼는 사람들은 느끼는데 못 느끼는 사람은 못 느껴요. 저도 잘 못 느껴 이 맛의 차이는. 왓츠? 그냥 음료인데? 그냥 없는데. 지금 방 위에 자막에 음료수 씌우매라고 돌아다니고 있어요. 오늘은 제가 아까까지 제가 판교에 갔다 와가지고 딱 막차로 집에 왔거든요. 근데 날씨가 진짜 끈적끈적해가지고 방제로 오늘 끈적끈적 술 새벽이라고 해놨더니 아까 누가 뭐가 끈적끈적하냐고 뭔 짓을 하냐고. 아니 그런 짓을 하면 아프리카 TV에서 영구정지 당하냐고. 제가 이 캠만 딱 좋으면 그 투데이 BJ를 한번 신청을 해보고 싶거든요. 그러니까 투데이 BJ 신청은 자격 제한은 없대요. 자격 제한은 없고 하루 동안 그 뭐냐 메인에 뜰 수가 있는 거야. 하루 동안 메인에 뜰 수 있고 그래서 하루 동안 메인에 뜨면 뭐냐 방송이 대박이 날 수도 있겠죠. 왜냐면 그 아프리카 TV 그 메인에 노출을 해주기 때문에. 누구님이 빠져들 만한 방송 해가지고 메인 노출을 해줘요. 그리고 이제 프로게이머 BJ 뭐 전현직 프로게이머들도 BJ 신청을 할 수가 있고. 근데 그건 이제 자격이 좀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번에 팍팍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좀 까다롭고요. 스포츠 BJ도 그 매월 이제 선정을 하는데, 그건 이제 나도 9월에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. 근데 그럼 이제 프리미엄 화질 뭐 그런 건 준다는데, 모르겠어요. 그렇고, 그리고 이제 베스트 BJ 하려면 그 이제 한 달에 5일 15시간 뭐 이상 방송을 해야 되고 그 이제 파트너 BJ가 더 최고 등급이 있대요. 베스트보다 더 높아. 그러니까 베스트 BJ가 받는 그 각종 혜택에다가 그 유튜브 그 MCN 그 혜택까지 더 받을 수가 있대요. 파트너 BJ는. 그래서 모르겠어. 베스트 BJ 뭐 파트너 BJ.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런 분들의 경우
제가 이제 막 그런 신청하는 그런 BJ들 보니까 저는 이제 베스트 BJ들이 조금 뭐랄 베스트도 있고 뭐 파트너도 있고 베스트 BJ부터는 이제 페이지 그 메인에 떠줄 수가 있는 거야. 그리고 이제 별풍선 수익도 조금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있고요. 근데 이제 신청을 잘 해서 뽑아야지.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뭐냐 아프리카 TV에서 그런 컨텐츠 제휴 이런 것도 되게 우선권으로 줘요. 파트너 BJ들은 또 파트너 BJ들은 또 워크숍도 해. 그래서 그 파트너 BJ들 중에서 이제 이번에 부부도 나왔잖아요. 그 뭐냐 대댕 부부, 대도서관 님하고 윤댕 님하고 그런 분들 되게 부러워. 그러니까 같은 그런 활동을 하면서 부부로 산다는 게 되게 좋은 거잖아. 서로 딱 이해해줄 수도 있고. 근데 이제 그런 뭐 그런 베스트 BJ 분들은 보통 뭐 정모도 하고 뭐 그런다면서요. 정모도 하고 그런다면서. 그래서 글쎄요. 저도 이제 이번에 뭐 그런 제가 하는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좀 약간 지원금이 조금 더 붙으면 그러면 뭐 베스트 BJ, 파트너 BJ 이런 거 하겠는데 아직은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. 다 마셨네? 네. 그러면 뭐이 우유 탄산음료 왓츠의 경우 원 플러스 원이라서 산 건데 뭐 딱히 뭐 밀키스, 암바사, 크리미, 오라떼 이런 음료들하고는 그렇게 차별성을 느낄 수는 없었다라고 해서 그냥 별점은 한 3점? 아니, 이건 별 5개 중에 3점이고, 10점 만점에, 5.73. 그렇게 주고 싶어요. 그냥, 950원에 샀고요. 그리고, 원 플러스 원으로 산 거, 그나마 그 점이 좀 다행이었던 것 같아.